애를 낳아준다는 말을 여자가 하면서 남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을 두고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거나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은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하지 시장 논리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든 남녀간 사랑이든 숭고하고 고귀하며 시장 논리와 같은 천박한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은 이런 낭만적 생각에 재를 뿌립니다. 이 때문에 진화 심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를 낳아주니까 남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여자의 말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진화 심리학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시장 논리의 핵심에는 이해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판매자든 구매자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모두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면 시장 가격은 무의미해집니다. 진화 심리학은 가족 간 사랑인 가족에도 남녀 간 사랑인 연애 감정도 친구 간 사랑인 우정도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에 의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진화한 심리 기제들은 번식 이해관계 또는 유전자 복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인간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적 불일치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인간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가 모든 사랑들 중에 대체로 가장 강렬한 것 같습니다. 모성애를 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트리버스의 부모자식 갈등 이론에 따르면 모성애도 시장 논리와 비슷한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도 무한할 수는 없으며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인 0.5는 0보다는 엄청나게 크지만 1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인간의 부성애가 모성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강렬한 사랑입니다. 위에서 모성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부성애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부성애의 경우에는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다른 요인도 작용합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부성 불확실성 문제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목상 친자식이 유전적 친자식일 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적 친자식일 확률이 떨어질수록 명목상 친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로버트 트리버스의 상호적 이타성 이론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의 가치는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친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달렸습니다. 친구가 미래에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것인지에 따라 친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 낳아준다는 말을 하는 여자를 조롱하거나 비난했던 남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화 심리학도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난할 생각입니까? 이 문제에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 낳아준다는 여자의 말은 진화 심리학을 옹호하는 남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